오늘도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준서. 준서가 자리 잡은 곳은 화장실인데요.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보자기를 두릅니다. 오랜만에 준서의 머리 깎는 날. 최대한 짧게 밀어주는데요. 건강했다면 준서도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을 텐데요. 거의 착각을 하듯이 다 미시네요. 아, 네. 준서가 이게 옆쪽에 지금 머리가 제일 빠졌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준서가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표시 안 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꼭 삭발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좀 앞머리 좀 기르고 그랬었는데 머리가 빠지고 나면서 계속 삭발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주로 깎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요. 두피까지 염증이 심해져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힘들어도 조금 참아. 머리 깎으니까 좋아? 아이고, 깨끗해졌네. 어? 많이 좋아졌는데. 늘 그랬듯 할아버지의 사랑은 정말이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아, 준서야, 이제 한번 거울 좀 한번 봐봐. 어때? 잘 됐어? 엄청 잘생겨 보인, 잘생겼는데 우리 준서? 어, 머리 깎으니까 아주 미남인데, 어, 아주 좋아. 겉모습은 달라도 마음만은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데요. 이쁜데? 준서는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 놀이공원? 그래, 준서야,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나면 놀이공원 가자. 피부만 좋아지면 수술하면 다시 낫지 않을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항상 가슴속에다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준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준서는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